그 첫 번째 우리 오늘 할 게 뭐냐면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 수업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소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정대성입니다. 요즘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바쁘게 지내야 돼요. 14살 인생에 수술대에 오른 것만도 10여 차례. 수술장 들어가는 순간만은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키 115cm에 몸무게 15kg. 비록 몸은 작고 말랐지만 쑥쑥 자라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넓은 소년. 꿈 많은 14살. 대성이가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난히 짧았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오늘은 개학 날입니다. 대성아, 무슨 소리 그러느냐? 응? 엄마 나오면 바로 들어가. 응. 화장실. 까치찜 머리에 비몽사몽인 상태지만 꿈을 대지 않고 화장실로 향하는 대성이. 익숙하게 받침대에 올라서는데요. 불편한 왼손 대신 오른손 위주로 세수를 하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일찌감치 서두르는 아들 때문에 엄마까지 덩달아 마음이 바쁩니다. 주먹밥이에요. 애들 거만 주먹밥이죠. 그 사이 대성인 옷까지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우와, 손이 닭. 내 손가락 끝에만 그래. 이랬나 보다. 그게 영양 부족이야.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다 깨져. 껍데기가. 요즘 부쩍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대성이. 물갈퀴처럼 이게 날개가 있어요. 손가락 사이에. 그래서 손이 쫙 펴지질 못하고 겨드랑이도 날개가 있어요. 몸 곳곳에 생긴 변형으로 어렸을 때부터 병원 신세 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6~17번. 불안하죠. 막 제가 재작년에 대성이 수술할 때는 이게 수술 중에 대성이 바로 아래 위에 막 이렇게 해서 전부 중환자실 뜨는데 진짜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전광판 그걸 대성이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회복실 딱 뜰 때 그때에서 이제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대성인 그 힘든 수술들을 모두 이겨내고 언제나 웃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죠. 대성아, 예뻐. 잘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와, 진짜 오랜만에 학교 가. 한 달 조금 넘었다고 오랜만이? 당연히 오랜만이지. 우와, 다 왔다.
통학 차량이 있지만 등굣길에는 늘 아빠가 함께합니다.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대상이. 그런데 어째 복도가 좀 썰렁합니다. 교실에 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 남들보다 좀 느린 탓에 일찌감치 서둘렀더니 오늘도 1등으로 등교를 한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 40여 분이 지나고 하나 둘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대성이. 뭐 하고 지냈어? 뭐 하고 지냈어? 방학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친구들과 나누는데요. 올해 14살.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 유독 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혼자 다른 수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체육 시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데요. 둘, 셋, 다리를 넓히세요. 자기 능력을 넓히세요.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대성이. 체육 활동은 제가 좀 힘들어하는 거는 거의 못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요. 대충 시간을 때울 법도 한데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웬만한 친구들 허벅지쯤 오는 탁구대가 대성이에겐 허리를 훌쩍 넘기는 높이. 116인가 7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키면 다른 친구들하고 이게 비교가 엄청나죠. 대성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뱃속에서부터 성장이 더뎠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척추 수술만도 9차례를 받아야 했죠. 매번 수술할 때마다 무섭기는 한데 어차피 잘 될 거를 알면서도 그 수술장 들어가는 순간만은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수술 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또 막상 수술하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날 오후. 아빠. 내 집에 안 가고 여기 왔어. 아빠 좀 도와주려고. 아빠? 응. 아이고 왜? 야. 통학버스 탔으면 집으로 갔어야지 이거야. 아빠랑 좀 이따 같이 가야 되겠다. 응. 알았어. 틈만 나면 놀궁리여야 할 14살. 하지만 대성이가 하교 후에 가장 자주 찾는 곳은 아빠의 일터입니다. 아빠 오늘 많이 바빴어요? 아 오늘은 철거하느라고 조금 바빴어. 뭐라도 할 게 없나 살피는데요. 아빠 잡아줄까? 아니야 위험해서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아빠나 후가나 우리 같이 해야지. 대성이는 옆에서 지켜만 봐줘도 아빠는 힘이 나. 훌쩍 자란 아들의 마음이 아빠는 그저 대견합니다. 아, 아빠 도와주려고 왔는데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아요. 형제의 탁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11점 내기. 두 살 어린 동생 대우와의 양보 없는 한판. 심판은 아빠입니다.
고대요. 삼형제가 함께 할 때면 시끌벅적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막내 대현이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입니다. 유전의학과 쪽에서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말. 엄마의 손이 바쁩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건데요. 엄마가 부엌에 있는 동안 막내를 돌보는 건 맏형 대상이 몫입니다. 동생 잘 보고 있어? 네. 아빠 점심 주고 올게. 네. 갖다 주고 올게. 대상이가 잘 놀아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돼. 대상이 학교 갔을 때는 또 제가 데리고 나오고. 그 시각 형제는 신이 났습니다. 네. 오, 뒤에나 뒤에나 뒤에 뒤로 넘어진다. 손 잡아. 아기 별이. 오. 엄마 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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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별이 산 너머로 사라지려고 해요. 아기 별은 크게 앙앙. 엄마 별을 따라 산 너머로 사라졌지. 끝. 대나 이제 졸려? 응. 이제 잘까? 그 곁에 눕는 대성이. 그런데 대현이의 눈은 여전히 똘망똘망. 잠들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12살 어린 동생을 바라보는 대성이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놀 때, 웃을 때나 아니면 밥 잘 먹을 때 가장 예뻐요. 엄마가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둔 설거지를 대신하려는 모양입니다. 손끝이 꽤 야무지죠? 작은 손으로 꼼꼼하게 그릇을 닦아냅니다. 엄마가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엄마가 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왔어? 잠들었어? 응. 설거지 하고 있어? 응. 안 해도 돼. 아이. 내가 할게. 아이, 엄마 쉬어. 고마워. 자주 도와줘. 집에 있으면. 응. 집에 있을 때. 쓰레기 버리러 갈 때나 엄마 나갈 때. 잘 봐줘. 우리 막 설거지 다 막 해줘. 어제 저녁에도 했어요. 아, 진짜? 그날 오후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온 대성이. 3학년 때부터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원 갈 때나 아니면 놀러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와요. 안장에 앉아서 편하게 발을 구를 수는 없지만 꽤 능숙해 보이는 모습. 신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대성이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빠지지 않고 오는 미술학원. 오늘은 미리 스케치해둔 그림에 자세한 모양을 그려놓고 색칠까지 해야 하는 날. 숲속에 있는 카페요. 숲속에 있는 작은 카페. 감정에도 색깔이 있다죠? 지금 대성이의 마음은 무슨 색깔일까요? 이렇게 미술적인 감성이 있어요. 딱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상 쓰는 것도 되게 분위기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른들 말로 엣지다 그래야 되나? 어떤 거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딱 들면 표현할 때 그런 게 되게 기발하게 이쁘게 표현이 돼요. 14살 대상이의 꿈은 그림 작가. 대상이는 오늘도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웹툰 작가나 그림 작가나 화가나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제가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짜잔! 우와! 네가 그린 거야? 그래도 잘 그렸어. 잘했어. 멋있어. 이게 내 무릎 앞은 펜으로 그린 것 같아. 펜으로? 오. 내 손이 빨라졌네. 내가 구글에서 배웠어. 잘 그렸다. 감동이 좀 왔어요. 왜냐면 평소 이게 좀 체력이 좀 많이 딸려서 조금 하다 오고 했는데 오늘 2시간 반에 그 작품을 하나 그렸다는 거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키는 조그맣지만 거인. 일주일에 딱 하루 있는 아빠의 휴일. 복장을 보니 물놀이를 갈 참인가 본데요. 가족 나들이에 모두가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집니다. 대성인의 가족이 도착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 올해 여름 마지막 물놀이입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대상이는 드넓은 모래사장을 달리며 아이가 된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아빠도 간만에 여유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즐겁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그런 게 생기겠죠. 이제 내가 성인 되려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성인 되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데 취직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5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효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키는 작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큰 작은 거인 대성이. 대성이의 내일이 반짝반짝 빛나길 응원합니다.